휴휴공간 동국명상원이 개원 2주년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열어 시민들의 마음 치유 공간으로 한발더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동국명상원 소리명상홀에서 열린 개원 2주년 나눔과 마음 힐링 문화제에는 동국명상원 원장 종현스님과 불교신문사 사장 현법스님, 보명사주지 성한스님, 도성훈 인천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국명상원이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동국명상원에서는 그동안 명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상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가 이 명상원 기능은 점점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정말 이 공간에 와서 쉬고 힐링하고 충전해서 우리 사회가 기운이 넘치는 이날 동국명상원에서는 기념식에 이어 정신건강을 위한 명상과 복지란 주제의 포럼, 테라피 요가, 아로마 명상 등으로 꾸며진 명상 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